다음 경기는 브레스트 팬티힙과 그리고 벨로렌 선수라고 합니다. 요 매치업 네. 바로 그저께는 가페논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그렇죠. 극복하는 모습. 여기도 극복. 근데 여기서 또 이기면은 완전 극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벨로렌 선수의 그 자신감, 자존심이 네. 그게 더 문제죠. 그럴 수 있죠. 사실 원래 가페논 선수가 벨로렌 선수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네. 저번 팀전에서도 저보고 네. 벨로렌 선수가 나오면은 네. 꼭 나가달라. 나는 못 이기겠으니까 꼭 나가달라 했는데 그저께 이후로는 지금 자신감이 이길 수 있지. 이게 사실 사쿠라 대 어쨌든 케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트를 잘 안 꺼내니까 벨로렌 선수가 그러니까 굳이 케미라고 가정을 짓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쿠라 입장에서 그렇게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기만 놓고 보면은 할만하다. 출리 기본기인 대로 위펀시 할만하고 네. 사쿠라가 걸음도 다만 할만하고. 이제 공중을 잡아내기가 좀 까다롭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매치업에 그런 힘든 부분이 좀 있다 뿐이지.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캐릭터들도 네. G, 뭐 제코, 뭐 알렉스 뭐 다 케미전 상대로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예.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예상대로 케미가 나왔죠. 네. 요 경기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지면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중발. 약발주의. 카운터. 바로 우선이죠. 공격. 오늘 공격에 좀 많이 지금 몰아놓은 것 같죠? 뻥뻥까지. 네. 주입 안 나갔어요. 주입 있는 것 같았는데. 잘 막아내고 있어요. 못 나가게. 카운터. 극복하나요, 각패너? 각패너이 이렇게. 네. 너무 서브스했어요. 공격 다 통하고 내보내주지도 않고 네. 트리거 캐논에서도 백점프로 잘 나오는 모습 보였고 이거는 네. 상승이지 않을까 아마 히트박스 그 빗다리가 많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이제는 나왔다고? 서로가 미스 아마 공대구 네. 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화내고 있을 거예요. 왜 캐논이 아니야 네. 이러고 하필 미스가 나도 양양쇼 선입니다. 또 벨로렌 선수가 네. 너무 스무스하게 사실 그 캐논을 공잡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하필 거기서 또 벨로렌 킥이 나왔고 벨로렌 킥이 나오니까 판정 때문에 안 잡혔고 운도 실렸죠. 네. 얘도 반응했다가 네. 정력 기본기. 캐논 낚으려고 네. 계속 패시를 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걸렸어요. 구석이죠 이러면 약발 주입은 아니었고 저 중턴에 강턴 하나 끼워놓고 싶을 텐데 저 중발에 가페논 선수가 유독 되게 네. 침착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안 내밀고 그렇죠. 확실히 이기는 모습이 좀 필요하니까 하지만 기본기 살짝 늦었고 그리고 켜집니다. 이러면 중간까지 가고 네. 한 번 더 하면은 부각 갑니다 이거. 이 거리는 절대 안 주겠다라는 게 지금 벨로렌의 입장이고 앉아 중발 장쿵 계속 넣어놓는 거죠 지금 앉아 중발 이거 마이너스 2 승리를 네. 걸어두는 거예요. 오! 안 나갔어. 오! 여기도 안 나갔어. 트리거 끝났고, 벨로렌 이제 벨로렌 그쵸 뭐 하나 막으면 갑니다 이거. 위로 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 조심 못했어요. EX로 마무리하면서 세트 가져가는 벨로렌. 이게 뭐 시간상으로도 좀 네. 가페논 선수가 좀 답답한 타이밍이었어요. 들어가자니 맞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가진 게 없었잖아요. 내 트리거 끝났는데 제 트리거 다시 왔으니까 대공이라도 네. 노려본 것 같은데 하필 또 찍어버리네. 그렇습니다. 자, 변경 캐릭을 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가페논 네. 선수가 케미를 잡으려고 줄을 연습했다고 했거든요. 네. 저번에 벨로렌 선수랑 3선을 했는데 네. 3대2가 나왔어요. 3대2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네네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줄이가 나온다 여기서. 아마 줄이가 그리고 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줄이를 보여줄 수도 있다 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저도 굳이 좀 말씀을 드리게 사석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그거는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주리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리를 정말 꺼낸다면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포장해줘야겠죠. 주리 사쿠라로? 네, 그렇죠. 주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손 네. 떨렸겠죠 방금. 네. 잠깐 뭐 잠깐 쉬었다가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주리로 커서 잠깐 올렸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혼난다. 네. 그러니까 V스킬 변경 없고 트리거 변경 없죠 지금. 약발주. 대시 두 번은 욕심이었고요. 부탁이 좋죠. 반대로 무조건 왔어요 네. 지금. 계속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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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즐기는 네. 건 정말 잘해요. 이게 맞으면 큰일 나. 거리 멀었는데 여기서 시비까지 당해버렸습니다. 아 뒤잡게 하고 싶었는데. 지르고요. 근데 이게 미래가 없는 지르기거든요. 안자중마 두대 맞아주지 네. 않는 이상은 미래가 없죠. 오? 네. 아 위에서 찍겠죠? 위에서 찍고 반응하긴 어렵고 그 이득 상황에서 잡기냐 아니냐 양냐야. 오? 이러면은 기회 와요. 한두 번이면 돼요. 하, 근데 가뎀사가 있어서 와! 가뎀사가 있어서 잠깐만요. 가뎀사 있죠. 아니 가뎀사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네. 이거는 무조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가뎀사 있었잖아요. 네. 심리를 나름 걸었겠죠. 네. 안 쓸 수도 내 패스도 있겠지 하고 안 쓸 수도 있었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 쓰고 파이널 에러 구석 도착 카운터 지루지루 지루지루 서강과 트리거 차기만 기다렸을 텐데 네. 이제 까야죠. 앉아 중에서 죽어서 까나요? 네. 아 초강이? 정말 이제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자리 바꾸고 아 이 와중에도 심의를 너무 심의 많이 해요 지금. 약권에서 잡으려다가 뒤로 빠지는 와중에 안자중만 히트하면서 취미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잡기가 나왔는데 하필 또 걸어서 패버렸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밸런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 번 진 거는 우연이고 이제 다시 나의 턴으로 가져간다. 그렇죠.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빼성 선수도 뭐 다시 한 번 또 찌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좀 이번에 운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주리를 좀 연습해 오길. 네. 연습 안 됐던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리를 연습된 주리라고 할 수 없다. 약간 이게 공감합니다. 선수들끼리는 또 솔직해야 되니까. 공감합니다. 그걸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아 주리 진짜 세다. 너 이걸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말 해주면은 아, 그거는 더 나쁜 사람이. 그게 나쁜 사람인가? 더 나쁜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죠. 준비 안 됐다고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